지난 1일 출범한 9대 화성시 의회가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에 원구성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난 6일에는 리조트로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와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에 가서도 술판을 벌이고 싸움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리조트를 잡아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온 제9대 화성시 의회. 의원들에게 입법 활동과 기본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느라 원구성도 못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연수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굳이 왜 그때 가야 되는지 정리해놓고 다 해놓고 원구성도 의회 구성도 해놓고 제대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가도 될 것을. 시민들은 지금 피 복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자체가 그 조금 화가 많이 나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일 저녁 교육을 마치고 있었던 술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싸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의원들은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인사차 들렸던 공무원들도 그 광경을 목격해 소문이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군자하면서 싸움질을 했던 지휘원들은 윤리위원회 회부를 시켜서 그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명시가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죠. 원 구성 역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상화는 빨라야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